안녕하세요, 대발입니다. 운전대를 잡고 주행을 하시다 보면 종종 도로 위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보다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는데요. 이번 시간 대발이가 알려드리는 핑크 유도차로의 비밀에 대해 정확하게 배우셨다면 그냥 보지 말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종종 주행을 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핑크 유도차로의 의미는 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이 핑크 유도차로는 분명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를 정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도차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, 자기 마음대로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. 몇 시에 퇴근하신대요? 6시. 6시가 일찍은 아닌데요? 그럼 원래 업무 시간? 2차로예요, 2차로. 우리는 2차로. 예, 여기가 우리 차로. 회원님이 차선 찾는 게 힘들어요. 1, 2차로 좌회전이었죠? 그럼 우린 2차로로 들어가야 돼요. 이 친구가 열받았어요. 주변 차량,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반드시 명심하시고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. 요즘 1, 2차로가 좌회전일 경우 혹은 1차로가 좌회전일 경우 1, 2, 3차로가 모두 다 좌회전일 경우 핑크 유도차로를 통해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었는데요. 고속도로를 이용해 본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. 주황 청색 유도차로, 핑크 유도차로, 초록 유도차로를, 다양한 유도차로를 보셨을 거예요. 핑크 유도차로는 한 방향만을 나타내고 있고요. 핑크와 초록이 있다, 양방향 두 갈래의 의미를 합니다. 저 멀리 차가 빠지면 우리도 브레이크 밟을까요? 이제 페인트 색깔 잘 보세요. 이거 제가 앞전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번 해드렸습니다. 핑크색 페인트는 한 방향, 초록색 페인트는 양방향. 그럼 형님 초록색 탈지 핑크색 탈지 정하는 겁니다. 여기 무슨 색이죠? 초록색. 초록색만 쫓아가는 거예요.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. 근데 빠지는 길이 양갈래가 아니라 한 방향이라면 핑크색만 있을 거예요. 또다시 깜빡이 넣고 쫓아갑니다. 좋습니다. 저 커피숍이 뭐였지? 예, 깜빡이 끄시고 왼쪽 들었죠? 예, 직진. 뭐라고 적혀져 있죠? 램프 구간 60 왜? 그 커브. 여러분들께서 핑크 유도차로를 발견했다면 핑크 유도차로를 따라 그대로 핑크 유도차로 끝나는 지점까지 통과하시면 됩니다. 도로가 넓은 만큼 초보 운전자들도 많아졌죠? 운전을 잘 못하셨던 분들 이제는 보다 안전하게 하라고 핑크 유도차로를 그어놨기 때문에 핑크 유도차로만 따라가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. 이 영상이 당신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대발아 고마워 댓글 한 줄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